잘안 죽지. 자르반 다시 옵니다. 내려오고 있어요. 신도 걸려있기 때문에 이건 베인이 안 되죠. 자르반 왔고, 자르반 모입니다. 여기서 맞나요? 내려갔고. 근데 와드가 있어요. 네, 와드 딱 있네요. 이러고 역갱도 나올 수가 있는데 다이브까지는 안 할 것 같네요. 그쵸, 다이브까지는 약간 무리이기 때문에. 배 좀 잤나 움직임이 좋고요. 자, 돌아갑니다. 각이 안 나와서. 이런 오히려 자료 봤어요? 궁 썼고요, 베인. 정면 띄우고 대마시아 계절풍. 자료 받았어요. 우영으로 도마. 자, 궁을 언제 쓰느냐? 궁을 언제 쓰느냐? 애쉬가 궁을 말아가. 궁을 말아가. 궁을 말아가. 오케이, 잘 눌렀어요. 자르반. 아, 그런데 다이애나까지. 아, 다 와요. 빼야 돼요. 궁을 말아가. 다섯 명이 오기 때문에 무조건 빼야 됩니다. 자, 일단 가는 걸 보고. 아, 이쪽도 미드를 잘 푸시해주고 있어서. 저, 야, 저, 니달리 와요? 집 못 가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니달리.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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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애쉬 궁. 이거 잡혔고요. 이거 잡혔고, 애쉬 궁. 애쉬 궁. 애쉬 궁. 띄우고 애쉬 궁! 아~ 애쉬 궁은 고만 여성아 애쉬 궁! 궁! 빠샤! 빠샤! 그렇죠. 애쉬! 이렇게, 예! 이렇게. 이게 바로 애쉬라는 거예요! 애쉬는 이렇게 하는 거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애쉬라는 거예요! 로빈우, 로빈우! 다시 볼까요, 그 장면? 좋아요. 다시 보죠, 이 장면인데. 자, 애쉬 안에 재고 있었어요! 딱 재고 있다가 느리게 이제 곧. 자, 좀 봤죠? 그러면서 베인의 위치를 확인했어요. 계속해서 시에서 잘 먹고 있다가 이 장면에서. 자, 여기서 간다! 좌수에서 보라색! 정확히! 정확히 맞으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바로 애쉬예요. 그렇습니다. 힐이 나왔습니다. 네, 베인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보라색 만났어. 네, 그렇죠. 보라색 맛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네. 바로 다이아 첫 블루. 네. 가져가고요. 분위기 매우 좋아요. 탑도 먼저 밀었고, 니달리가. 미드도 아까 바텀에서 계속 싸우는 사이에 에쉬가 밀었고. 그러면서 용 가져가는 에쉬 때문에 용을 가져가는 권리를 확대하는 건데. 자, 이거 오공 궁 있을 텐데. 박정희 미리 확인했고, 혼자라서 자르반이 오고 있긴 합니다만. 과감하게 파고든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에쉬 이거 슬로 계속 걸려요. 얼번이라서. 얼어붙은 것을 느낍니다. 아파요. 거기다가 애쉬까지 있기 때문에 슬로우 지옥이에요. 지금 스턴기가 조합에 없지만 자르반으로 띄우고 그리고 얼어붙은 주먹에 애쉬 슬로우. 그렇습니다. 돈 엄청 많겠네요. 이거 2800원 있습니다. 애쉬 베인은 아직 몰라카 왕경 안 나왔고요. 자르반, 애쉬 궁. 이 두 개인데. 근데 이제 니달리의 슬로우와 애쉬의 슬로우까지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은 조합이. 네, 제이스도 있고요. 자, 이거. 자, 와드까지 확인. 네, 근데 애쉬 만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요거 싸움이 쉽지 않아서 궁은 돌아왔습니다. 만화가 없어요. 네. 실드 좋았죠? 네, 잘하네요. 잔나가. 잔나도 지금 와드가 없어서 아마 집에 한번 가고 싶을 거예요. 일부러 라인 당기네요. 자르반이 왔는데 라인 잘 당겼어요. 자, 자르반 대기뺀 있어요. 상대 자르 대기뺀 있습니다. 자, 들어가기 조금 걸뜨러운데 봤어요. 자르반 잔나가 궁으로 띄우고. 아, 어쩔 수 없이 궁을 썼는데 이번에 땅콩 성공. 이거 애쉬 그냥 쭉 빠져야죠. 저쪽 팀도 만만치 않아요. 자, 쫓아오고 있는데 이거 잡기는 힘들 것 같고, 애쉬를. 자, 이거 제이스 믿고. 자, 지금 슬로우 때문에 또 맞았죠? 슬로우 때문에.
국탑은 아이 밀고 싶은데 밀었고 하던 이거 한번 밀고 누누가 구기 쓰고 미달리와 함께 개인 잡기로 연주하고 욕심 냈어요. 애쉬가 있다라는 걸 감감한 데 도망을 못 갑니다. 다 잡혔네요. 오히려 손해를 봤네. 잔나 하나 잡고 포탑은 그렇죠. 밀긴 했지만 오히려 두 명이 잡혔습니다. 네, 이거는 애쉬가 있기 때문에 무리를 하면은 도망을 못 가요. 도주 불가. 이러면 역시 이쪽도 밀 수가 있고요. 애쉬 집에 가면 무한의 대검은 뭐 충분히 나오고도 남겠네요. 밀 수 있죠? 빨강팀 포탑이 파괴되었어. 집에 가서 애쉬 무기 뭐가 나오는지 봅시다. 아 다른 쪽에서 또 싸움이 나는죠. 만만치 않아요. 저쪽 상대도 골드들이긴 한데 그렇죠. 자, 자. 잘 빠지네요, 이달리. 근데 그래도 지금 슬로우. 한 번 더. 전멸. 툭. 아. 한 번 띄울 수 있나요? 탓. 못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뭐. 뒹굴어요, 스테이터스. 아. 근데 지구 가네요. 아, 자르반 멘붕. 무한의 대검 나왔죠? 무한의 대검. 이제 평타 딜도. 너무 아프죠? 거기다가 치명타율, 패시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모으고 있다. 지금 챔피언 툭 때리면 무조건 치명타입니다. 무조건 치명타 들어가요. 무조건 치명타 들어. 아, 이걸로 치네요. 네. 네. 저기 되게 평타 치고 싶거든요. 어쨌든 상대 베인도 몰라카 왕의 검이 나왔고 매달리기. 니달리 계속 압박. 오공이지 한타를 하고 싶은데 니달리 때문에 한타에 참여를 못하네요. 근데 한타에서는 확실히 이제 라인전이 모두 끝나게 되면 자자자자 대격변 이쪽에서도 대격변 안 나오나요? 할 수 있는 체력이 아니네요. 대표가 없네요. 예, 지금 에이, 맞았어요. 어, 아, 다이나. 다이나 끊어줬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못 들어오죠. 더 이상 못 들어오죠. 잘 들었어요. 예. 지금으로. 그럼 대신 그냥 바텀 밀고요. 그렇죠. 이거 뒤에 싸움할 필요 없습니다. 좋아요. 그렇죠. 포킹하고 싸워야죠. 제이스가 있으면. 에쉬 계속 밀어요. 이거 빨리 선택해야 됩니다. 이쪽도 막아. 여기서 상대를 밀지 아니면 그냥 흩어질지. 네. 에쉬 계속 밀어요. 푸시력이 좋아서 그러니까 애쉬가 궁이 끝까지 말씀해도 도미니언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여기서도 미드라인 탑라인까지 신경 써줄 수 있어요. 적중만 높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잘 밀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애쉬 제이스도 최후 속상인까지 나왔네요. 그리고 궁이 멀면 멀수록 스턴 시간이 길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멀리서 맞잖아요. 안 풀립니다 스턴이. 네. 아, 3.5초인가요? 뭐 그렇게까지. 네. 맞죠? 최대, 네, 최대 3.5초까지. 스턴 시간 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멀리서 맞으면. 멀리서 맞으면 진짜 욕 나오죠? 네. 열정의 검과 탐욕의 검.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고, 안 풀리고, 안 풀리고. 하트 뒤에 풀립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궁으로 원딜 중에 유일하게 다른 라인에 간섭을 할 수 있는. 뭐 이즈리얼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즈리얼은 그냥 데미지 승수. 그렇죠. 이즈리얼은 그리고 보통은 라인전 그 라인을 좀 풀어주는데 밀린 라인을 한번 다시 미는 라인으로 바꾼 거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죠. 애쉬는 한타 참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니시에이팅으로 쓰이는 거죠. 네. 먼 거리에서도 미드한테 궁 미드 챔피언한테 궁 내셔 남작을 처치. 이게 뭐야? 넷이 이게 뭐야? 아 상대 드래곤 가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아 여기서 메달리가 한번 쓱 해주는 거죠. 아 그냥 아 스틸 한번 노려봤어요 궁으로. 네. 바로 내 가져갔습니다. 어 슬로우. 슬로우예요. 슬로우예요. 적당히 가야죠, 그렇죠? 와, 그래도 결국은 자르만 했으면 저 큰 쫓아가서 눈을 잡았죠? 그렇죠. 추격의 왕입니다, 애쉬는. 이제 곧 스틱 다운까지 나오면 라인 푸시가 더욱더 한층 강력해지고요. 베인은 지금 한타 참여 아직 또 안 하고 일단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애쉬 궁으로 용 스틸을 노려봤잖아요. 용은 안 맞습니다. 그렇죠, 안 맞아요. 네, 주변에 이제 챔피언이 맞아서 그 스플래시 데미지로 용을 스틸을 노려본 거거든요. 자. 그런 것도 깨알 같은 팁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 맞았고요. 와드가 있기 때문에 자르마 위치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레드 팀도 오, 잘하네요. 잘 보고 있어요. 네, 핑화도 이제 적극적으로 잘 깔아놨고 다이애나도 존냐가 나왔고요. 아, 존냐가 나오기 시작하면 다이애나의 활약이 다이렉트 존냐. 다시 집에 한번 가죠. 돈이 된 것 같아요. 어, 안 가네요. 가는가 싶더니 라인이 또 미니까 궁 있습니다. 돌아왔어요. 다시 니달리 잡으러 가네요. 다들 니달리가 정말 짜증나게 하니까. 와, 15레벨이에요 니달리. 강추의 마법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니달리 가러 보러 가는 거 보고 또 압박해주고요 미드 쪽. 근데 이제 오공과 다이애나가 확실하게 연계가 그 자르반이 진짜 중요하겠네. 자르반이 어쨌든 둘이 붙어서 연계하는 거. 아! 잘 노렸는데, 잘 노렸는데. 맞았으면 무조건 죽었죠. 네, 잘 노렸는데 아쉽습니다. 빗나갔어요. 자, 포킹 아파요. 이런 대치 국면이 좋지 않습니다. 니달리도 있고 제이도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애쉬 뒤쪽에 있죠. 전면 오. 애쉬 안 맞았어요. 애쉬 안 맞았어요. 대격 개적군도 왔어요. 대격병. 대격병. 누구 공이 좋은데. 자, 그런데 애쉬가 건재합니다. 애쉬 건재하고 베인 아파요. 베인 전사. 자. 니달리 트리플 킬. 아, 그래도 잘 싸운 다이애나. 어, 상대도 진짜 잘 싸웠어요. 근데 눈이 좋았어요. 오. 자, 결국에는 니달리가 있기 때문에 이득이네요. 이득이요. 힘 주고 쉴드까지 걸면서 최대한 무지 못하겠네요. 다이애나와 오공이 나왔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르반도 지금 제 할인 챔프기 때문에 자르반 사셔도 돼요. 해피머니 상품권으로 충전하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해피머니 상품권으로 충전하면 정품에 자동 응모가 됩니다. 그렇죠. 아이패드 미니랑 해피 캐시를 선물로 드리는 응모가 자동으로 된다라는 거. 자, 자르반 거인의 어리드 나왔고 애쉬는 와, 유령물 갔네요. 그냥 스틱에 가는 게 아니라 유령물을 그냥 갔습니다. 그러니까 고전템으로 가는 챔피언. 네. 중에 하나가 또 애쉬죠. 니달리 잡혔고요. 가면서 타블공으로 540원 벌었네요. 돈 많이 벌었네요. 파랑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조금 손을 봤어요. 바텀 미는 동안에. 자, 솔직히 매달리기가 진짜 상대방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나는 스킬이에요. 타보거든요. 부시까지도 다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쿨타임은 조금 깁니다만은 이게 쿨타임 잘 완전 살게요. 네, 쿨타임이 좀 길긴 합니다만 그 한 번 뭐 바론 타임이 드래곤 타임이 한 번 그 맵을 딱 훑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스킬입니다. 그렇죠. 저도 유령무이랑 스태틱은 뭐가 더 좋으냐 하셨을 때는 그냥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스태틱이 무조건 더 좋다라고 볼 수도 없고. 그렇죠. 유령무이도 여전히 좋거든요. 유령무이 좋죠. 이소가도 있고 뭐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확실히 예전보다는 많이 매달리기 돈 한번 볼까요? 매달리기 매달리기 351원 351골드를 추가로 또 벌었습니다. 네. 그러면 탐욕원까지 해가지고 한 1000골드 벌었네요. 예, 오, 곡괭이값 이상 벌었어요. 네. 오호. 그 애쉬가 후반에 가면 진짜 이 치명타 때문에 너무 아픈 챔프가 되거든요. 중후반 가면 그 사실은 초반에는 스킬 딜, 후반에는 평타 딜, 평타 딜까지 만약에 잘 크게 되면 애쉬만은 원딜이 없습니다. 네. 정말 이니시에이팅도 확실하게 걸어줄 수가 있고 거기다가 정말 이게 뭉쳐있을 때 스턴 한 3명 걸리면 한타 때 토 나와요. 거기다가 슬로우 CC기 계속 걸리고
자, 애쉬 바텀 미는 동안 다른 챔피언들은 굳이 나갈 필요 없죠. 애쉬가 밀고 있으니까 미는 라인 될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스턴 한 명, 스턴은 한 명이고 나머지 옆에 이제 데미지. 그렇죠. 가 입히고 그것만으로도 일단 진영이 좀 붕괴되는 느낌이 있거든. 애쉬 궁 무제트 딱 맞으면 슬로우는 안 걸리나요 옆에? 슬로우 걸리죠. 옆에는 슬로우 걸리죠. 주변은 스턴은 한 명, 주변은 슬로우. 3초 동안 50% 느려집니다. 네. 한 명은 스턴, 나머지는 슬로우이기 때문에 자 애쉬 올라오고 있어요. 진영이 붕괴되는. 아, 맞아요. 거기다가 제이스 포킹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미달리 제이스 포킹에다가 애쉬에서 네. 드래곤 먹고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애쉬 안 합니다. 어려워서 어려워서 아 해야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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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스턴 시간 보세요! 스턴 시간 보세요! 스턴 시간 보소! 스턴 시간 보소! 계속 멈춰있는 거예요. 우와!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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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돌았고요. 자주 이러면 집에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 라인 정리하면 미드도 밀 수가 있고요. 집에 가, 다 집 가죠. 다 집에 가니까. 잘하면 죽을 뻔했어요. 바로 가네요 그냥. 좋은 판단이네요. 애쉬 궁 스턴 보셨죠? 안 풀립니다. 안 풀려요 그냥. 애쉬도 무리하게 저템을 올리지 않고 일단 거인의 허리띠로 생존력을 좀 보장 받고요. 높죠? 우와. 애쉬 이겨버렸어요. 평타딜까지 나오게 되면 원딜 중에 최강의 애쉬입니다. 자, 미달리 템이 너무 무섭네요. 애쉬도 지금 돈 많을 텐데. 애쉬 엄청 많죠. 거인의 허리띠까지 800원 있네요. 엄청 많네요. 뭐뭐그까지 네. 가려는 생각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탐욕은 계속 돈 벌고 있어요. 700원 넘어갔어요. 700에 매달리기까지 하면은 1200이 넘어갔네요. 오. 계속 바로 먹을 때 드래곤 먹고 있어요. 네. 안타깝네요. 아, 니달리 그러면서 압박해주고 있고, 막으러 가야 되는데, 드래곤 때문에 시간도 없고. 이거는 진짜 남들 뷔페 먹을 때, 300원 먹는 꼴이거든요. 그렇죠. 네. 자, 허리 자르기 이건 좋습니다. 허리 자르기 좋아요. 잘 잘라놨죠? 잘라놓고, 가둬놓고. 애쉬 반누르 정면! 슬로우! 아, 해절프! 안에 들어도 체력 회복하고, 슬로우! 슬로우! 애쉬! 슬로우! 오고, 아, 근데 애쉬가, 애쉬 아무도 안 지켜주는, 애쉬 아무도 안 지켜주는데요. 하지만 슬로우! 개인 잡았어요. 슬로우! 추격할 때도, 도망갈 때도, 고! 이거는 약간, 슬로우 도망 못 가요. 미달리가 그래도 애쉬를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바로 요호 여러분 이게 애쉬입니다. 이게 애쉬라는 거예요. 턴만 되면 한타에서 이런 활약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 그렇죠. 미달리 대천사 포옹까지 나왔네요. 지금 방금 전에 보면 애쉬를 지켜줄 수 있는 동료들이 없었거든요. 완전히 물렸어요. 물렸는데도 슬로우 치고 빠지고 슬로우 치고 빠지고 하니까 그렇죠. 충분히 추격을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글로벌 골드가 꽤나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역전 조금 어렵지 않나 싶고요. 그렇습니다. 다이나 죽음의 라바드로 죽은 모자 자르마 바텀 정리해 주고 워머그 나왔어요. 애쉬 워머그 나왔기 때문에 이제 잡기 좀 힘들죠. 확실히 데미지가 좀 안 들어가요. 자, 이제 궁 있고 니달리도 라바돈의 죽은 모자. 니달리 이제는 핵창이 나옵니다. 지금 오 탐니달리가 AP로 갔다. 자, 다이아노가 붙었어요. 아, 붙은 게 아니라 풀로 먹고 있고요. 풀로 먹고 있네요. 니달리는 여기서 보고 있는 거죠. 니달리 위험해요. 니달리 위험해요. 니달리 현재 애쉬의 궁이 따! 애쉬의 궁이 빠! 들어갔고 니달리는 잡혔습니다. 워머그라서 잘 버티죠. 제이스 포킹 잔나 오라클 먹었고 요거 니달리가 조금 무리했어요. 네, 좀 무리했네요. 무리했어요.
그럼 오공과 다이애나 그리고 베인도 잘 컸을 때 누누와 또 저쪽도 한타는 분명히 있는데 그걸 끊어줄 수 있는 게 애쉬의 궁이에요. 그렇죠. 자르반궁 애쉬 궁이면 붙어서 뭔가 띄우고 다이애나 뭉치게 하고 띄우고 딜 나오고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자르반이 한번 궁 그 애쉬 궁을 한번 끊어줄 수 있어서 강력한 한타의 장점을 지금 저 조합을 살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애쉬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오공도 뭐 얼어붙은 망치를 갈 수밖에 없죠. 애쉬를 따라 붙어야 되는데 애쉬가 잘 도망가니까. 애쉬 이제 라위갈 곡괭이 샀어요. 네. 이제 최급성인까지 나옵니다. 네. 그런데 쓰고 미드 쪽으로 쭉 가죠. 아까와 같이 자르지만 않으면 이거 무난하게 승리하는 구도거든요. 나이프 쪽도 좋고요. 쭉 밀고 가죠. 자, 애쉬 왔어요. 포킹이 워낙에 무섭습니다. 오우, 이제 니달리 해창. 제이스, 애쉬, 니달리. 포킹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아파요. 이러다 갑자기 애쉬궁 날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애쉬궁에 자르반궁. 아, 잡았어요. 니달리가 그냥. 니달리가 잡았어. 어쩜 좋아. 어, 아파요. 갑니다. 갑니다. 개인 체력이 지금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맞아! 대박! 오! 아, 다이브는 약간 무리인가요? 네, 어차피 개인 지배가 아니거든요. 이거 밀리는 거예요, 다음 웨이브에. 니달리, 포킹. 아, 피하기 게임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베인도 민병대 샀고요. 굴러서 피하려고 하지만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파요. 이번에 밀리겠는데요. 데미지를 주겠죠? 자, 이제는 애쉬가 평타율이 나쁜데다가 이제 크리티컬이. 크리티컬이 무서워요. 크리티컬이. 자, 신대 슬로우 걸어주면서 못 붙어요. 이거 억지게 되네요. 잘 들어왔어요, 자르반. 잘 들어왔어요. 하지만 3대도 잘 들어왔고요. 애쉬로 빠졌고, 애쉬 프렌즈, 애쉬 프렌즈, 애쉬 프렌즈.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애쉬 프렌즈인데 슬로우. 조금 파워풀이 맞지만. 늦게 봤어요. 탈진의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예요. 지옥입니다. 에이 슬로우, 슬로우. 누누. 슬로우. 경기 마무리 되는 그림이죠. 이거죠. 이거죠 바로 애쉬. 웃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경기 마무리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애쉬가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수정 애쉬를 사야 됩니다. 그렇죠. 하얀색 궁은 안 돼요. 이 스턴이 약간 느낌상 좀 짧아. 아 정말로 이거 라이에서 문의해봐야 돼요. 아 진짜로 애쉬 중에는 자수정 애쉬가 제일 이뻐요. 제일 이쁘죠.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애쉬는 튜토리얼에 나오기 때문에 많은 초보자들이 애쉬를 출발합니다. 그 초보자들은 신속의 장화를 꼭 신죠. 그리고 애쉬가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보세요. 김동수 실장에게 네. 야 너 오늘 롤마켓 들어가.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애쉬. 애쉬. 바로 애쉬 나오죠. 그러네요. 네, 굉장히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챔프라는 그렇습니다. 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밀접하기 때문에 안 가지고 있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기본 그냥 베이스예요. 그렇죠. 애쉬는. 그리고 스킨을 사실 때는 자수정 애쉬 지금 항상 자수정으로. 세일하고 있을 때 자승지로 구매를 하시고 구매하실 때는 해피머니 상품권으로 결제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궁 제대로 쏘면은 정말 아 아까 전에 진짜 봤어. 3.5초 다 들어가니까 우와. 어마어마하죠. 같은 편들이 막 박수 쳐요 그러면. 키보드 놓고 그러다 지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박수 치다가 궁 너무 잘 쓴다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기는 초가스. 초가스가 또 나옵니다. 네, 초가스 말이 필요 없는 필수! 필수 아이템이죠. LOL의 필수 챔피언이죠. 탑 대죠, 미드 대죠, 정글 대죠. 그렇죠. 안 되는 게 없어요. 모든 미드도 되고, 그렇죠. 탑도 되고, 정글도 정글. 되고, 서포트 돼요. 서포트 됩니다. 서포트 네. 초가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욕을 좀 먹을 가능성이 좀 있긴 하지만 아니, 괜찮, 어쨌든 네, 괜찮, 탑 미드 정글이 되는 챔피언은 판테온 말고 초가스 둘밖에 없어요. 탑 미드 정글. 그렇죠. 어, 그럴 수 있겠네. 찾은 분 몇 개 더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판테온이 있다라는 게 네, 좀 안타깝긴 한데 판테온보다 훨씬 좋은 챔프죠. 아 그럼요. 훨씬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 잠시 쉬었다가 초가스 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해피머니 문화상품권과 함께하는 롤마켓 함께하고 계십니다.